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오랜만입니다. 이 브랜드 바비 브라운 따라라. 이 신상 파운데이션 얘가 출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내주셨어요. 이거부터 한번 보죠. 뭐 얘가 인텐시브 세럼 레디언스 프라이머라는 건데, 나 이거 써본 건가? 이런 질감입니다. 좀 촉촉하게. 외사 브랜드에서 이런 촉촉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죠. 바비는 이런 유분기를 가지고 되게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촉촉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비 브라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자외선 차단도 되나요? 그러게요. 한번 볼까요? SPF25의 PA++. 이런 외사 브랜드들이 SPF 지수가 낮은 베이스를 만드는 이유가 SPF 지수가 올라가면서 좋은 제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미끄러지기가. 그러니까 SPF 지수를 조금 포기하면서 텍스처에 집중을 하는, 그게 외국 브랜드들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이런 건 저는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밀어줍니다. 아, 궁금합니다. 인텐시브 세럼 크림 파운데이션. 사실 또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게, 크림 하면 어떻겠어요? 기름기 많겠죠. 근데 우리가 또 기름기를 되게 거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기름을 되게 나쁘다라고 인식하게 된 거는 좀 마케팅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크림 중에서 기름이 안 들어간 크림 찾는 거는 어느 정도로 어렵다 해야 될까? 네, 정말 어렵습니다. 기름이 안 들어간 크림은 저도 뭐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건데, 알로에 젤? 100% 알로에 젤? 그거 정도만 기름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분, 그건 다 모든 크림에 99.99%는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암튼, 그래서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을 하면 어쨌든 기름기가 좀 있겠죠? 기름기가 있으면 좋은 점은 미끌러지면서 발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떤 식으로 크림 파운데이션 해석을 했을지, 바비 브라운이. 그리고 이런 단지형 파운데이션에 단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떠서 쓰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을 뭐 쓰시면 좀 좋으실 분들은, 아무래도 악건성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름을 가까이 하시면은 얼굴이 진짜 편안해집니다. 근데 왜 크림으로 굳이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크림 파운데이션 컨셉에 맞추기 위해서 이 크림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단지에 넣지 않았나, 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비에서 이번에 이렇게 스패츌라 겸 괄사로도 쓸 수 있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괄사를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이쪽 날은 살짝 두껍습니다. 여기는 괄사로 쓰고요. 이쪽 날은 얇아요. 여기로는 파운데이션을 펼쳐서 써라! 이렇습니다. 얘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여기 그냥 덜을게요. 이렇게 꽤 많은 양을 묻혀서. 이게 묻힐 때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은데, 막상 이렇게 많이 묻어도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걸 확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스패츌러를 쓸 때 의문점. 이거 쓰고 나서 묻은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어디다 놔요? 이렇게 하면 그거 묻잖아요. 나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휴지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놔야 되나? 펴발라볼게요. 요거는요, 제가 더분샵인가? 거기에서 산 건데, 클리오 하이드로 스펀지하고 아주 똑같아요. 같은 데 것 같은데? 원래 크림 파운데이션 하면은 이렇게 좀 두들기면은 살짝 크림과 제형과 함께 오일리함이 뭉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런데? 편안한데요? 그리고 이 클리오 하이드로 스펀지나 더분샵의 이 스펀지나 물을 먹여가지고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면은 여기 이렇게 줄 치는 자국도 안 나고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퍼프예요. 손으로 발라도 될까요? 근데 저는 조금 이런 오일리한 파운데이션은 손으로 바르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살짝은 사박거리는 느낌이 있어야 손으로 발랐을 때 밀착이 좀 더 잘 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얘는 진짜 스킨케어의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퍼프를 사용을 하시거나 브러쉬를 쓰시는 거 좀 더 추천드립니다. 모공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해볼게요. 이런 매끈한 퍼프로는 사실 코 모공을 채우는 데는 살짝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퍼프 자체가 울퉁불퉁해야 모공을 좀 잘 채워줘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근데 좋아해요. 너무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피부를 확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주는 이런 느낌? 그래서 화려하게 피부 메이크업 빡 하고 색조 빡 올리고 이러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막 너무 얼굴 부옇게 메이크업된 듯한 그런 느낌 안 나는 파운데이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크림 느낌이에요. 네, 크림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에 올라간 느낌도 내가 그냥 크림 발랐다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그냥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나 골라주세요. 맥에 납작 브러쉬 쓸까요? 아니면 메포 모공 브러쉬? 아, 납작 브러쉬가 완전 우세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납작 브러쉬에 이렇게 파데를 좀 전체를 먹일게요.
근데 납작 브러쉬 쓴다고 해도 저는 납작 브러쉬로 끝까지 이렇게 터치하진 않고요.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퍼프로 살짝 마무리해주고 그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쉬워요. 아무래도. 바비 브라운도 막 엄청 핑크기가 섞인 그런 제품을 많이 내진 않아요. 나는 진짜 핑크기가 좋아! 이러신 분들은 바비 가면 없어요. 핑크기, 살짝 잿빛 섞이면서 화사하게 올려주는 그런 거 입생노랑이 잘하죠. 근데 막 나는 완전 하얀 느낌! 그러면서 밝은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은 디올 가시면 돼요.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모도? 이모가 아니라 이마도. 확신의 쿨톤은 못 쓰겠네요. 어쩌면 피부도 진짜 쿨해야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바비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세럼 파운데이션이랑 사용감이 비슷한 거예요. 오, 질문 완전 똑똑해. 세럼 파운데이션보다는 더 편안한 느낌의 크림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커버력도 얘가 더 낮고요. 좀더 쉽게 바를 수 있고. 이 정도만 제가 1차적으로 대충 커버했어요. 2차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해볼게요. 일단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은 막 파우더리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쌓이는 건덜할수 있어요. 발라볼게요. 다크서클은 저처럼 이렇게 보라색이신 분들은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나, 느낌만 한번 보세요. 보라색은 이 정도로 잡아주는구나. 이런 좀 뉴트럴한 톤들의 파운데이션은 다크가 보라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꽤 가려줍니다. 근데 바비는 이 뉴트럴한 색을 진짜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막 특유의 누렁누렁한 느낌이 없으면서 홍조가 좀 비치게 제가 얇게 발라놨는데도 뭔가 딱 정돈되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제가 진짜 바비에만 1,000만 원 이상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빠졌던 이유가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만지진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나 이거 팔이냐 하면서 살짝 고민이긴 해요. 파운데이션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해드려요.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파데를 쓰시면서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쓰는 사람마다 손짓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 주의하면 좋고 이런 거 주의하면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신 그런 파운데이션 너무 돈 아까운 그런 제품만은 아니에요. 다 살려서 잘쓸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떤 파운데이션의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렵나 봐. 쓰기 어렵냐 봐. 사실 이런 반응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파운데이션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런 감안하고 발라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제품이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밖에 안 되나? 어떤 방법론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나쁜 파데 하나 있어. 진짜 나쁜 건 제가 아예 이건 너무 별론데?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쁜 파데 뭐였냐고? 저는 마크 제이콥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몇년 됐거든요? 얼마나 나빴냐고요? 그거? 쓸 수가 없던데? 어떻게 해도 제형이 다 때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발라보기에는 되게 크리미한 파운데이션 치고는 싸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운데이션은요,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처럼 팍팍팍 미친 듯이 계속 쌓여서 내 피부를 계속 끝까지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미한 파운데이션에 맞게 이런 느낌으로 감싸줘요. 그래서 좀 광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잘 맞으실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그리고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의 최강점은 악건성이신 분들이 건조함을 느끼지 않게 하루 종일 유지하면서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턱 쪽에 좀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너무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스킨케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크리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각질에 부스러기들 이런 거를 싹 눌러주면서 매끈해 보이게 해주죠. 그래서 나는 여드름이 많으면서도 광채가 좀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촉촉한 파운데이션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이 파운데이션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2차적으로 많이는 아니고 살짝 올렸을 때 이런 느낌? 좀 피부 거칠거칠한 나! 이런 정도의 촉촉한 거 써주시면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 커버력의 정도는 10단계 중에 한 7단계 정도까지 나오는 파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바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얼마나 파운데이션이 좀 벗겨질지, 다크닝은 없을지, 그것만 저한테 중요할 것 같고요. 크림 파운데이션이면서 지금 이렇게 빤빤한 퍼프로 두들겼는데 밀착이 쫙쫙 되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커버력이 올라온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이렇게 바르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우나 광 올라오는 것도 저한테 너무 잘 맞고, 맥세럼 파운데이션도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 세럼 파운데이션은 풀메가 가능하게 정말 그냥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커버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발릴 때는 파우더리한 느낌이 느껴지지만 마무리 가면 진짜 세럼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모공 브러쉬를 훅훅 돌리면은 그냥 커버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크림 파운데이션은 모공 브러쉬 막 훅훅 돌린다고 해서 커버가 막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얘네 스킨케어 연장선의 그런 느낌? 크림 파운데이션의 이름에 맞는 느낌. 프라이머 답변 어떤 거예요? 프라이머를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에 막 엄청 소름 돋게 큰
막 변화가 느껴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프라이머라는 게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런 촉촉한 애들은 더 그래요. 촉촉한 애들은 쌓아놨을 때 좀 얼굴에 건조함이 느껴지는 게 좀 더 늦다든지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제 지금 육안으로 지금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여기는 그 피부에 모공이나 이런 게 거칠함이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땐 살짝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조금 더 덜한 느낌? 근데 지금 화면에서 살짝 티나는 것 같지 않아요? 퓨처리스트랑 비교했어요. 퓨처리스트는 약간 그래도 실키함이 있거든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커버력을 더 챙겼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시장에서 이 바비브라운의 크림 파운데이션이랑 퓨처리스트라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잘 될까요? 하면은 퓨처리스트가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색상도 더 확실하게 밝은 게 막 있기도 하고 이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더 밝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비브라운에서 포슬린은 되게 밝은 색깔군에 속하는데 제가 지금 포슬린을 봤는데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더 밝은 거는 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난 더 파운데이션의 느낌 커버력이 더 됐으면 좋겠어. 그 어떤 무난한 보편적인 그런 파데를 기대한다 하신다면 퓨처리스트가 조금 더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디올 포에버랑 비교해주세요. 디올 포에버보다도 얘는 더 크림 느낌이 강합니다. 정말 스킨케어의 연장선. 메포 리부트랑 비교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나는 진짜 메이크업 포에버의 최고의 파운데이션은 리부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냥 메마른 스펀지를 가지고 그 리부트 파운데이션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바르면 얼굴에 팍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적당한 정도의 광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리부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거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리부트 파운데이션하고 맥이 세럼 파운데이션하고 살짝 또 결이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뭐 커버력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 더 내추럴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저는 크림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파데 역할 좀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느낌? 갑자기 리부트 영업당한다. 그쵸? 근데 리부트 테스트는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 편집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우리 매장 선생님한테 이거 테스트 받고 안 사도 돼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안 사도 상관없다 그래요. 뭐 영업 실적이 있을 순 있겠으나 안 사는 거를 뭐 막 화가 나고 그럴 일은 진짜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르고 나서 안 사고 내가 그 의자에서 테스트를 받다가 거기에서 내려올 때 이제 뭐라고 내려와야 할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좀 이렇게 적절한 어떤 멘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신다면 저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워낙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아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매끈하게 발리면서 아 이런 제형은 코옆에도 안 끼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혼자 쭈글쭈글도 해요. 그러면 매장 선생님이 그쵸 그쵸 이러면서 둘이 막 티키타카도 되고 그러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조금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좀 몇 번만 이렇게 해주시고 저 지속력 조금만 보고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 모든 파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이 7만원에서 10만원 막 이 정도 돈이 내가 기분 좀 올리기 위해서 훅 쓸 수도 있지만 사실 파데에 7만원 10만원 쉽지 않잖아요. 또 국내 브랜드에서 요새 뭐 2, 3만원 4만원대에도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갑을 열게 하기까지에 그 많은 단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라놓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죠 뭐. 포인트. 이렇게 해서 오늘 바비브라운에서 오랜만에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왔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라봤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파운데이션이라기보다는 답답하지 않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빛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메이크업하고 3시간쯤 되어가는데요. 오늘 립 한 10개 발색해서 지웠다가 발라다가 계속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크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요. 처음보다 조금 톤이 옐로우 빛으로 좀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화사함이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지속력 더 지켜보겠습니다. 메이크업하고 12시간 지났습니다.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유분량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유분량은 크림 파운데이션이라서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뭐가 많이 올라오죠? 번쩍번쩍합니다. 엄청 가까이서 봤을 때는 코옆에 살짝 보슬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더럽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코끼임은 없다. 볼 쪽이나 이런 쪽도 깨끗합니다. 턱은 좀 어제 입술 예 닭 발을 먹고 잤더니 이렇게 됐어요. 턱은 발랐다 지웠다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살짝 보이고요. 제형 자체에서 오늘 다크닝은 없고요. 저는 얼굴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저는 이 크림 파운데이션, 크림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크림 파데 하면은 유분진만 많이 느껴지고 지속력에서 너무 약한 그리고 바르기 어려운 그랬는데 얘는 바르기 편안하고 유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엄청 많이 지워지고 그러지 않고 진짜 촉촉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자연스러운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전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번에 바비 브라운 좋은데요?